되게 매력있다. 브라보! 계약서 바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대형과 낙교일 줄 몰랐어. 25cent, right? 모든 것이 시작된 중이니까 너무 웃지 마요. 또 중요한 또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 룸을 빌려가지고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러프라이더입니다. 예, 러프라이더. 오늘 또 네. 저희가 특별히 아티스트 오신다고 해가지고 미세먼지 다 치워놨거든요. 아, 네, 끝났죠? 클리어하게. 자, 그럼 1번부터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기대가 되냐?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아와 아와. 그러면은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분이면 3점. 3점. 이건 0점인가요? 없는 거죠. 하나, 둘, 이거 왜 그런지 뭐 그런 거 설명하나요? 아니, 설명하면 안 돼요. 네, 하고 싶어요. 네. 아, 저는 이분께서는 다양한 또 안무와 함께 그 인스타에도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올렸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번 가시죠. 2번.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화음이 쌓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점수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완장했지.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아직 실험하지 못한 나의 한계 베스트. 계약서 바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래 부분을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되게 좋으시네요. 하나, 둘, 셋. 참나 이거. 참가번호 4번 바로 들어보실게요.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제가 원하던 방향의 녹음물은 아니지만 실제로 녹음이 들어갔을 때 이분이 소화해낼 수 있겠다. 자꾸 3점만 드는 거 같은데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참가번호 5번.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약간 자우림 스타일. 하나, 둘, 셋. 오. 이제 참가번호 6번 드릴 건데 이분은 동영상이 있어요. 벌써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원곡이 남성 보컬이잖아요. 근데 여성 보컬이 어울리는 부분들이 아직 사실 상상 속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각이 들긴. 너무 강력한 분이 나오는 김피디님 약간 순서 조정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앞부분이 좋으셨어. 아, 이거 잘 교육부 쪽이 되게 네.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 이걸 뭐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제 교육을 빨리 하고 싶어서.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색다른 느낌인데 네. 네. 발라드 쪽으로 되게 잘하실 것 같은 네.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하나 둘셋 참가번호 9번 굉장히 스피디한 진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3점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와 느낌 있는데 여성분이네요. 아 여성분이네요. 되게 매력 있다. 와, 진짜 매력 있다.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와 이거 진짜 고민되네. 10번 네. 마지막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탑 10?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와 근데 목소리가 되게 중성적이다. 하나 둘 셋. 우리 프리라이더는 올 만점이네요. 올 만점. 아, 저는 일단은 올 만점. 있으나 마나 하지만 네. 아 이게 내주신 거조차도 되게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노는데 그쵸. 같이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직원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2번하고 6번이 1점이 나왔어요. 동점. 어떡하지? 어떡하지? 축하드립니다. 25센트 라이즈의 공식 음원이 이제 탄생하는 그렇죠. 날인 거잖아요. 러프라이더로 시작해서 그렇죠. 마지막 퍼즐이 보컬리스트. 예. 그래서 보컬을 저희가 네. 선정을 했어요. 네, 공개 모집을 했고 네. 치열한 22대1이었나요? 네, 생각보다 네. 더 높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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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 선정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대어가 낚일 줄 몰랐어요. 기존에 이제 랩 파트만 있었던 거에 보컬이 들어오면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아티스트 분들 오실 텐데 한번 네. 가서 영접을 해보시죠. 이거 옷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몸이 좋아졌나? 세탁기가 되게 성능이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 소개를 한번.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네. 유튜브를 또 필유라는 닉네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유라고 네. 합니다. 필유라고 불러주세요. 필유! 반갑습니다. 아, 제가 좀 필유님의 덕질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나세요. 거의 5천 정도 되시는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는 우리 곡의 프로듀서이자 랩 담당을 하시는 래퍼.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또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모셨으니까 네. 이쯤에서 네. 계약서를 한번 좀 써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사실 이거, 지난번에 통화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셋업도 같이 재미있게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울다 보니 건강해져 있는 변화된 나를 발견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놀아보시겠습니까? 됐어, 됐어, 됐어! 아시죠? 태도가 바뀌실 거예요. 아, 네, 오늘 이제 프로듀싱 방향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뭐 크게 할 거 없고 느낌이 워낙 좋으셔서 그냥 일단은 필대로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음은 알고 계시니까 그냥 진짜 같이 회의하고 같이 아이디어 막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면서 또 맞춰가는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가보실까요, 그러면? 네네. 올라가보시죠. 까타로 가자! 제가 활동하려면 또 명, 그룹 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해보셨죠. 아... 방금 숨이 멎는 것 같은데 잠깐 심장이 멈췄었는데 네. 뭐 많이 부담이 되시면 또 저희 팬클럽이 있으니까 차차 저희가 이제 공모하는 걸로 그럼 하고 오늘 녹음 한번 해보시죠. 네. 아,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아 예 아아아아 네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아아 아아 예 일단 계속 몇 번 더 해보시죠. 일단은 목소리 약간 아직 조금 불안한 음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예 몇 번 해보시죠.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아아 전체 자꾸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이런 느낌으로 네. 이게 뒤쪽에 좀 문제 불안함 이런 것들 다 잡아가면서 네. 가볼게요. 이 느낌이야.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달달한 프리라이더 러프라이더 페달을 더 밟아볼까 like a buffalo. 가장 멋진 순간 I can see your halo.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달달한 프리라이더 러프라이더 페달을 더 밟아볼까 like a buffalo. 가장 멋진 순간 I can see your halo. 얼마나 달려온지 나도 모르겠어. 아직 실험하지 못한 나의 향기 베스트. 수고하셨습니다. 자, 녹음을 저희가 이제 맞춰서 곡이 좀 완성되고 있는데 좀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나요? 아, 예. 워낙 또 잘하시니까 느낌을 아시고 이게 네. 딱 바로바로 캐치를 또 하시니까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수월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저희 필주님 네. 혼자 녹음하시다가 이렇게 네. 하드 트레이닝 초면에 하드 트레이닝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얘기를 뭔가 해주시니까 원래 제가 혼자 할 때는 네. 대충 괜찮은 것 같으면 넘어가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옆에서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네, 많이 도움이 또 됐던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녹음을 해보니까 네.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었고 네. 근데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았어요. 그럼 하니까 빨리 마무리하시죠. 네. 그러면은 공식 고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실까요? 25센트 라이드 사타로 가자! 25센트 라이드 따타라 프리라이더 러프라이더 feel you 타올라. 좀 약간 아파 보이시네요. 25센트 라이드 비트 나오면 yeah. 바로 시작을 해. 25센트 라이드 모든 것이 시작된 중이니까 너무 웃지 마요. 가보요. 여기가 바로 진짜 신세계. 달달한 프리라이더 러프라이더 페달을 더 밟아볼까 like a buffalo. 가장 멋진 순간 I can